풍기인삼이 어떤 유래가 있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풍기인삼 약효가 뛰어난 것을 알려진 우리 인삼은 일찍부터 중국으로 수출되는 교역품이었습니다. 풍기인삼이 많이 재배가 되는 경작지의 위도는 북위 36도에서 38도로서 타국삼의 생육기간보다 긴 180일 동안의 생육기간으로 인삼의 발육을 충분하게 해주기 때문에 풍기인삼은 내부 조직이 단단하고 치밀하며 풍기인삼 고유의 향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인삼의 고장 풍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인삼의 진한 향기. 고려 풍기인삼에는 타지방 인삼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약탄기에 끓여 재탄과 삼탄을 해도 물렁하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같은 분량을 달여도 다른 인삼보다 농도가 훨씬 진합니다. 셋째, 인삼을 넣어둔 방문만 열어도 향기가 짙게 풍깁니다. 넷째, 육질이 탄탄하여 무겁고 약효도 뛰어납니다. 다섯째, 풍기인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면 혈압 조절과 관장 보호가 됩니다. 여섯째, 암과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피로를 빨리 회복하고 식욕을 돋구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적혈구 증가 등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풍기는 경상북도의 북부 산악지대에 위치하여 대륙성 기후의 특징인 한소의 기온차가 심한 편입니다. 특히 이곳은 고원지대로 내륙성의 한랭기후가 형성되어 늘 통풍이 잘 되고 토질은 사질양토로 배수가 양호하며 내용 조직이 충실하고 약성이 충분히 축적된 후에 인삼을 보통 백로때 채굴하고 있습니다. 약방의 감초, 세계에서 인정받는 풍기인삼. 풍기인삼은 어디에든 빠지지 않습니다. 당뇨와 폐의 기능 보호, 호흡기 질환 예방 및 치료도 좋으며 위장을 튼튼하게 해 식욕을 촉진시킵니다. 거기에다 위장 기능 강화, 피부까지 곱게 하니 하늘 아래 풍기인삼이 최고입니다. 인삼을 신비의 영약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로부터 여러가지 질병의 치료와 병의 회복 촉진에 놀라운 효험을 발휘하는 효능 때문이라고 합니다.